오보이 장군님 가시는 손군길에서 전설처럼 꽃피어나는 사랑의 이야기에 대한 취재기를 이어가던 우리는 촬영계 렌즈를 대동강 맥주 식당으로 돌렸습니다. 시안의 곳곳에 있는 맥주 봉사망들에서와 같이 여기 정로 청량음료식당에도 불구슬에 상기된 얼굴로 맥주를 마시며 기쁨이 웃는 사람들로 흥성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정료 청량음료점이 많은 사람들로 흥성이고 있는데 대동강 맥주를 찾는 손님들이 늘 이렇게 많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식당에서 대동강 맥주를 봉사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6년이 됐는데 매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답니다. 일요일이면 손님들이 더 많이 찾아옵니다. 그렇겠죠. 많은 손님들이 이제 찾아온다는 것은 우리 인민들 속에서 대동강 맥주에 대한 인기가 이제 대단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청년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노인들과 여성들도 이 대동강 맥주를 대단히 좋아한답니다. 식당 책임자의 말을 들으며 우리는 맥주를 즐겨 마시는 손님들도 만나보았습니다. 잠깐 실례가 되도 이렇겠습니까? 네, 맥주를 참 맛있게 시원하게 드는 모습에 끌려서 왔는데 어떻습니까, 대동강 맥주 맛이? 예, 우리나라에서 현재 여러 종류 맥주가 생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저는 대동강 맥주가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원래 저는 맥주를 그닥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코나의 대동강 맥주는 맛이 찡한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하율을 끝내고 나면 자연히 이 식당으로 발걸음을 돌리곤 합니다. 여기서 대동강 맥주 한 모금 쭉 마시고 나면 하루일로 생긴 피곤이 쭉 풀리는 것만 같습니다. 시원한 대동강 맥주를 마시니까 나날이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민들 속에서 호평이 높은 청량음료 대동강 맥주. 생산을 시작한 지 몇 해밖에 되지 않는 대동강 맥주이지만 어떻게 되어 우리 인민들이 그토록 즐겨 찾는 인기 있는 청량음료로 될 수 있었는지 그 의문을 풀기 위해 우리는 대동강 맥주 공장으로 취재길을 이어갔습니다. 공장 군위에서 우리를 반갑게 맞아준 이 공장 기사장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선군혁명 영도에 바쁘신 나날을 보내고 계시던 경례하는 장군님께서는 2000년 10월 어느 날 일꾼들에게 평양시의 현대적인 맥주 공장을 하나 더 건설하여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맛좋고 시원한 맥주를 먹여야 하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공장의 위치와 물 문제도 풀어주시고 생산 공정을 컴퓨터화된 현대적인 설비들로 꾸릴 때 대해서와 공장 이름을 우리 인민의 유구한 역사가 빚긴 대동강의 이름을 따서 대동강 맥주공장으로 할 때 대해서 간곡히 가르쳐 주시었습니다. 격려하는 장군님이 깊은 관심 속에 우리 대동강 맥주공장은 1년 남짓한 사이에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던 2002년 6월 17일 격려한 장군님께서 새로 건설된 우리 공장을 몸소 찾아오셨습니다. 그럼 우리 그날 격려한 장군님께서 공장에 남기신 사랑의 작을 따라 걸으며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보기 좋겠습니다. 네. 여기가 그날 격려하는 장군님께서 처음으로 돌아보신 양조공정입니다. 네, 그렇습니까? 양조공정이라는 것은 무슨 공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맥주의 주원료인 보리 길금을 끓이는 공정입니다. 네. 격려하는 장군님께서는 여기에 오랫동안 계시면서 맥주 생산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맥주 생산 설비들을 돌아보시면서 만족을 표시하신 경리하는 장군님께서는 설비가 좋다고 자랑만 해서는 안 된다고 맥주 공장에 대한 평가는 맥주 맛을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대동강 맥주에 대한 인민들의 반향에 대해서도 물으시고 나서 인민들에게 그저 양적으로나 많이 먹이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여서는 안 됩니다. 인민들에게 맥주를 많이 공급하면서도 맛이 좋게 하여야 합니다. 맥주의 질을 높이는 것이 기본입니다. 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발효 작업반입니다. 이날 오보이 장군님께서는 여기 발효 공정에 이르시어
건물 안에 꽉 들어찬 발효 땅구들을 바라보시며 두 능력을 알아보시고 앞으로 발효 공정만 더 누리면 맥주 생산을 더 누릴 수 있다고 기포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다른 곳으로 돌아가자는 일꾼들을 만류하시며 몸소 경사급한 이 계단을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계단을 내려오시는 격려하는 장군님의 모습을 우러르며 저는 정말 가슴에 차오르는 뜨거운 것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인민들에게 질 좋은 맥주를 도많이 먹이시려 선군길에 쌓이신 피로도 푸실 사이 없이 여러 생산 공정들을 돌아보시며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격려하는 장군님. 정녕 감동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인민에 대한 위대한 혼신의 이야기였습니다. 기사장의 안내를 따라 병포장 직장에 들어선 우리는 여기서도 모든 것을 인민을 첫자리에 놓으시고 사색하시고 실천하시는 위대한 오보이의 참다운 인민관에 대하여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병포장 직장에 들리시어 빈 병들을 회수하여 쓰고 있다는 것을 요의하신 경의하는 장군님께서는 그것은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다고 하시며 우리 인민들에게는 모두 새 병에 놓은 맥주를 공급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현대적인 유리병 생산 공장을 건설할 때 대해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맥주 생산을 늘려야 합니다. 병맥주를 많이 생산하여 세대들의 골고루 공급하게 하여야지 지금처럼 통에 놓아 내보내어 맥주집에 가야만 마실 수 있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세대들의 병맥주를 공급해 주어야 집에서 아무 때나 마시고 싶은 때 마실 수 있습니다. 이날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생산 공정을 돌아보시면서 공장이 나아갈 길을 한이 밝혀주신 격려하는 장군님께서는 공장의 전망과 관리 운영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일일이 다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공장을 떠나시기 앞서 우리 일꾼들에게 대동강 맥주를 최상의 수수료를 만들어 인민들에게 공급해야 한다고 또다시 강구하게 당부하셨습니다. 대동강 맥주에 깃든 격려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공장의 관능검사실에 들어섰습니다. 여기서는 보시는 것처럼 연구사들이 정상적으로 대동강 맥주의 맛을 감각적으로 평가하고 또 그 맥주의 질을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맥주들과 비교하여 우리 인민들이 기여에 접근시키는 대동강 맥주 발전 방향을 세웁니다. 이 도무들이 바로 우리 공장이 조발 당시 격려하는 장군님께서 몸소 보내주신 젊은 과학자들입니다. 이 동무들은 거의 모두 평양 제1중학교를 거쳐 중앙의 각 대학들을 졸업하고 나온 연구사들입니다. 그러니 경의하는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이 젊은 연구사 동무들이 공장의 기둥들이로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부서의 연구사들은 대동강 맥주에 대한 연구사업을 심화시켜 높아가는 인민들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새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장 노동계급은 앞으로 격려하는 장군님의 인민 사랑이 넘치는 대동강 맥주를 더 질 좋게 더 많이 생산하여 우리 인민들이 생활 향상에 적극 기바지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인민들에 대한 격려하는 장군님의 사랑이 그토록 위대하고 또 그 뜻을 꽃피워갈 일념에 불타고 있는 여기 대동강 맥주공장 노동계급이 있는 한 그 교리가 꼭 실천되리라고 믿습니다. 예.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길에 꽃피어난 사랑의 이야기, 또 하나의 인민 사랑의 전설을 안고 솟아난 현대적인 대동강 맥주 공장을 떠나면서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여, 대동강 맥주 한 곱부를 무심히 들지 마시라. 그리고 이 사랑, 이 은정 부디 잊지 마시라.